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 I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off desperat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ing something out of my nigh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진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존재감. 이게 소리, 제가 좀 이따 영상 후반에 요 엔진룸하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들려드리는데, 차 이게 뭐라, 차 가는 감이라 해야 되나요? 자, 이게 눈물에, 뭐, 어쨌든 저희가 최저가로 이렇게 판매를 할 테니까,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특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선도 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인기차종은 아니겠지만, 매니아층이 항상 딱 존재한다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제언 종목 살짝 띄워드릴게요. 머스탱 2.3 쿠페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연식은 2020년, 최초는 2020년 12월, 21년 이제 12월이라 이 차 장점이 되게 많은데, 키로수가 19,000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되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렇죠. 또 장점 중에 한또가 1인 신조 차량인 거 제언 종목에서 살짝 올려드리고요. 자, 옵션 상태 말씀드릴게요. 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습니다. HUD 여기 보시면 속도 보고, 이게 생각외로 달리시니까 운전 가시는 분들한테는 참 유용한 옵션이라고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레드 시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도 보면은 시트가 좀 약간 좌지우지하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뒷좌석은 이렇게 많이 차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정말 키로수 정말 짰습니다. 자, 그럼 차라는 게 다 똑같죠. 겉가속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저쪽으로 딱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개인적인 수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차값만 딱 얘기하시면 되시고요. 전국 최저가 뭐 제 나름대로 같은 시세 딱 비교해 보셔도 제가 저렴하게, 그리고 차라는 게 다르죠. 컨디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컨디션 진짜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겉가속, 저는 어디냐고요? 수원. 수원에서 한 10분 거리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네, 정말 요즘 아주, 이야.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야, 차는 정말 예술이죠, 예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정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 자,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요. 휠,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이 까진 거 없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자, 침략 정도 보시면 뭐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도어. 자, 굉장히 크죠. 자, 썬팅. 이렇게 진하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타이어 휠 상태도. 자,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차 상태 좋습니다. 네, 조수석 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가, 뭐라고. 저희가 차 보시면, 차 도색이 잘 되죠. 그리고 이렇게 오게티는 이게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 관리 상태 보시는 것 보네. 빵꾸 이렇게 잘 뚫어져 있고요. 여기. 자, 이러시고, 블랙박스 있는 거 보이시고, 블랙박스 보이시고요. 자, 보시는 것 보면 진단. 자, 그리고 측면 쪽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 타이어 휠 상태도 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이야, 차 이뻐요. 네, 전반적으로 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머플러서부터 측면 쪽으로 이렇게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머플러도, 머플러가 아니라 스포일러도 잘 되어 있고요. 색깔도 굉장히 이쁜. 영상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열선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천장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합니다. 열어볼게요. 자, 버튼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렇게 딱 하시면 열리고요. 후방 카메라는 거 보이시고요. 차 상태, 자, 전반적인, 보시면
스피커 보이시죠? 빠방, 빵, 빵, 빵. 자, 안쪽에도, 차. 관리 상태는 보시는 그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안쪽에 뭐 관리 상태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자, 안쪽에도 마찬가지고. 자, 관리 상태 이렇게 이쁘게 잘 돼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도. 자,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도어 관리 상태. 그리고 도어 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오, 넓죠. 아, 전동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에 이렇게 설명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가시트 상태 보시면 약간의, 예, 근데 모르게 레드 컬러라 그렇지, 뭐 까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 네, 여기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기어봉 상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 자, 뒷좌석 보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시트 상태도 그렇고요. 자, 블랙박스 있는 거 보이시고, 천장 상태로 보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와, 도어가 아주 그냥, 네, 이렇게. 자, 보시면, 비닐로도 이렇게 보이시네요. 아직 비닐을 넣고, 비닐로 이렇게 커버 상태, 이 상태로 보이시죠? 뭐 까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시고,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백밀러. 보시고, 네, 버튼, 라이트 이렇게 꺼져도 버튼식으로 잘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자, 가스시트 상태. 자, 굉장히 깔끔하죠? 예, 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고,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시트 상태가 뭐 지저분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천장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 네, 이렇게, 와, 보시죠? 라이트 이렇게 다 들어오고요. 네. 네. 저기 보시면 블랙박스 있는 거 보이시고, 하이패스 있는 거 보이시고요. 전반적인 천장 상태, 아,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소리 되게, 보시면 19,301km 도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HUD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어 상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러시고, 뭐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 상태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자, 엔진룸. 야, 엔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커요. 브랜더. 예, 보시는 것처럼 미국차 이렇게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요? 엔진룸 아닌지 뭐 힘은 하나 그냥 진짜 달리는 거 하나는 이제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라이트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전반적 엔진룸 컨디션. 자, 오일이 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차는, 예, 차는 정말 이뻐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 상태 보이시는 것처럼 잘 되어 있고, 본네 커버 상태도 이 정도 컨디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뭐 흠은 나죠. 어디 가실 때 이 정도 차 타시면, 아, 그래도 어디 가실 때 뭐 확 달리는 건 아니래도, 예, 그래도 되게 유명한 차. 보시는 건 레드 컬러의 관리 상태. 그리고, 아, 저희가 이제 차를 좀 만들 잔기스가 없는 걸 도색을 조금 했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관리 상태 그리고 차고, 저희가 이제 다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엔카든 차차차든 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전국 최저가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요 동급 모델 중에서는 저희가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약속드리고 수 있습니다. 자, 요 차 뭐 진짜 정말 전화 주시면 제가 이 차 샀을 때 정말 저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리고 차가 이제 제일 좋은 건 차 컨디션 상태겠죠. 보시는 것처럼 뭐 흠잡을 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레드 컬러. 이 차가 같은 머스탱이라 그래도 좋은 점은 이제 TC가 높지 않고 딱 요거 10단계이기 때문에 좋은 건 뭐냐, 연비. 예, 연비가 그렇게 버리는 길이까지 아니라 그래도 타시는데 그 정도 부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요 차 보러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시냐면 수원, 수원으로 오시면 되고요. 수원 여기서 한 10분 거리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곳에 있고요. 예, 보시면, 아,
딱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봐야 되니까 개인전 수술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착각만 얘기하시면 되고 이렇게 좋은 차 컨디션 제가 항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 보러 일단 수원역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그러시고 이 차 사시고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차들 파시든 판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 알아보시고 맨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꼭 이렇게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문자나 카톡 아무거나 뭐 전화 주시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문자나 카톡 전화 주시면 되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지금까지 1942 중사 김광준 시청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